삼성이 애플을 능가하는 수익을 올렸다는 전광판 뉴스가 이탈리아 기차 안 스크린에 나옵니다. 이 순간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의 다섯 번째 되는 공업 국가로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 3대의 업적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식의 대접을 해도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5대 공업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입니다. 여섯 번째가 여기 이탈리아입니다. 삼성은 수출액의 약 20%, 대한민국 GDP의 약 10%를 생산해내는 위대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애플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인 애플을 능가하는 업적을 남긴 것이 이번 이재용 재판에도 반드시 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든 검사든 판사든 기자든 고마움을 모르면은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밀라노로 가는 열차 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